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10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공원 녹지 개폐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중간보고회를 열고 공원 녹지 개획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공원 문화 체계 구축과 원도심 공원 녹지 확충, 산림 휴양 공간 확대, 해양 친수 거점 공간 확보, 녹지 이음숲 조성이 그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대 핵심 전략의 세부 계획을 다룰 예정인데요. 계양산 산림 휴양 공원 조성 계획도 다뤄질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댓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법인 취득 부동산과 개인 신축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3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는 법인 과점주주 신고 누락, 신축 건물 과소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등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코로나19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4천여 곳에 업체당 40만 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사업체이며 1월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더불어 전세버스 중 여행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에는 버스 한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최초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지와 공장을 함께 분양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제한된 표준 모델에는 부지의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가운데 미분양 산업용지를 이용합니다. 또 건물은 4층 이하의 표준 공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지어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입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창업기업 등이며 임대 기간은 최초 5년에서 연 단위로 연장해 최장 50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인데요. 지붕 개량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가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김포시는 외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양촌읍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접종센터에서는 추가 접종은 물론 1차, 2차 접종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시교육청은 금융교육 기반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 고육과정 연계 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경인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